음식 있잖아요. 복합한 게. 예. 그거는 소리가 안 나오던데요? 소리가 안 나와? 네. 그거는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그래서 안 나왔을 수 있는데? 네. 밖에서 하면 안 돼요. 밖에서 하면은 잘 안 돼요. 오케이.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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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엘보. 그래서 팔꿈치는 뭐죠? 엘보. 엘보죠. 쓰는 방법은? 엘보. 엘보. E. E. L. L. B. B. O. W. 그렇지. O. W.가 O 되네요. Elbow 되죠. Elbow. A. W.가 O. Elbow. 그렇죠. O 되는 애들 뭐 몇 개 있어. O 소리 내는 애들. U. O. W.나 뭐 O. U.나. 그 다음에 OA 같은 경우에도 O. 그래서 이게 뭐지? CAT. 이게 CAT입니까? 네. 아닌 것 같은데요. COAT야. O를 이상하게 써서 그런가? 오케이. 지금 OW, OU, OA 무슨 소리 내는 애들 모아놨지? O.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코트. 그렇지, 코트야 이건. 엘보우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or. door. 쓰는 방법은 D-O-O-R. 오, 빠르네요. 오케이, O-O는 보통 U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O가 됐어요. door가 아니고 door. door. 오케이. 그 다음엔 egg. egg. 쓰는 방법은 저 G가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그 G? 그렇죠. G는 그 G 같다 그랬어. G. G. 그 중에서 여기서는 G 소리 났어요? G. 그 소리 났죠. G가 아니고 egg니까요. egg. 오케이. 셀 수 있나요? 네. 셀 수 있죠. 하나 있으면 an egg라고 해야 돼요. 에 소리가 모음 소리니까 하나 있으면 an egg고 둘 이상 있을 땐 x라고 해요. x.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엔 접시 요리. Delish. Delish 그러던가요? 얘는 소리가 안 나서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쓰는 방법은 D. D. I. C. S. H. 그럼 이거 무슨 소리 날 것 같아?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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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는 D. I는 I. I? I, D. D. E. E. 합쳐서. D. D. SH는. SH. C. 그래서 합쳐서. DC죠. 이름 C인데요. 셀 수 있나요? 네.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래요? A dish. A dish. 둘 이상 있으면. This. dishes. 시 소리로 끝나면 dishes. es 씁니다. 그리고 도원이 내일부터는 마스크 꼭 하고 다녀. 네. 알겠습니까? 우리 집에 마스크 100개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네. dish. 하고 놓으면 꼭 손 소독제로 소독하고요. 심플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물고기 어려운 생각 fish. fish. 그래서 쓰는 방법은? fish 오는 f i s h 디쉬하고 비슷하네. fish fish 이런 뜻일 때는 이름씨인데요. 이름씨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따지죠. 셀 수 있나요? 네. 그러면 한 마리 있으면 a fish. a fish. 두 마리 이상 있으면 fishes. 마찬가지 시 소리 끝났으니까 es 하는 거예요. fishes 물고기들. 그다음엔 fire. fire 쓰는 방법은 fire. 그렇죠. fire 있습니까? fir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fork. fork 쓰는 방법은 f f o o r r
그렇죠. 얘는 fork인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이런 단어도 있어. 이걸 어떻게 pork. 읽을까요? pork죠, 이거 pork. pork는 무슨 뜻이냐면 돼지고기. 그러니까 pork하고 fork는 다른 거야. 뭐하고 뭐는 다르다고? fork. Okay. F는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F 하는 거고요. P는 입술이 붙어 떨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fork 달라는 거하고 fork 주세요 하면 포크를 주겠지만 pork 주세요 그러면 돼지고기 주니까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죠? 그렇습니다. dog. dog. D-O-G죠. dog. 세수 있어요. 한 마리 있으면 a dog. 두 마리 이상 있으면 dogs. dogs. 오케이, 그 다음 장차는 우리 둘이 되겠네, 장오빠는 하면 그렇지. dogs 하면 안 되지, dogs 해야지. 네. 코끼리는? 코끼리 elephant E-L-E-L-P-H-A-N-T 이름은 elephant인데 elephant E-L-E-P-H-A-N-T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소리 갖고 있는 게 E도 있고, E도 있고, A도 있어. 오케이.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E가 가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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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자, 선생님이 하나 힌트를 주면요. 여러 소리 가지고 있는 글자가 한 단어에 여러 개 나오면 한 번만 힘센 소리 내고요. 나머진 전부 다 힘 빠진 소리 뭐가 되냐면 어가 돼버려.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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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를 갖고 있는데, 얘도 힘 빠져서 어 됐고, 그 다음에 얘는 힘센 소리 냈으니까 에 됐어. 근데 얘는 힘 빠져서 어 됐어. 그래서 elephant가 된 거야. elephant. 얘만 세게 소리 내는 거야, 얘만. 나머지는 힘 빠진 소리이기 때문에 elephant가 아니고 elephant. elephant.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있는 E 조심하시고요. 쓰기 시험 칠 때. Elephant. 오케이. 그 다음에? Dead. Dead. 참. 아 참. 이 친구 셀 수 있나 없나? 있어요. 한 마리 있을 때 뭐라 할까? Elephant. An elephant. An elephant. 여기에 애 소리 모음 소리죠? 네. 그러니까 an elephant. 네. 두 마리 이상 있을 때는? Elephant. Elephant 하겠죠. Elephant. 오케이. Okay, 아빠는 dead고요. 네. 그 다음에 여덟은? eight. 쓰는 방법? E-I-N-G-T. 아이고, G-T. 오케이. Okay, 뭔가 이상한데? 아, E-I-G-H. I-G-H가 들어있죠. I-G-H. 에, E가 에 소리 냈고요. 에, E 소리 냈고요. GH 소리 안 나고요. D가 T 나니까 다 합쳐서 eight. eight. A 그 T가 아니고 그 소리하고 흐 소리는 G하고 내는 GH는 그 흐 소리가 힘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날 때가 많아. 소멸돼 버렸어. eight. 오케이. 그래서 이름 씨도 되고 무슨 씨도 된다. 이름 씨도 되고. 어떤 시도 되네요. 그러니까 eight legs. leg 하면 다리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어떤 다리? 여덟 개의 다리. 여덟 개 다리를 갖고 있는 거 누구죠? 문어. 문어? 네. 문어는 네 개 맞아요. 그렇죠. 여덟 개 갖고 있죠. 또 있는데?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는 팔 두 개, 다리 여덟 개니까 뭐 다리 여덟 개라고 볼 수 있고. 이 친구도 여덟 개 갖고 있죠? 네. 누군데? 스파이더. 스파이더. 거미죠, 거미. 거미도 다리 여덟 개죠. 데드피시. 오케이. 그 다음에 부채는? 부채는 팬. 팬. 쓰는 방법은?
F-A-N. 그렇죠.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네?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A가요. 네. A. A 소리 내고 있죠. 자, 하세요. 그리고 저기 손소독대로 손소독하고요. 한결이 어디 갔다 왔어? 설에? 네. 어디 갔다 왔어? 통영 갔다 왔어요. 어디? 통영. 통영에 갔다 왔어? 근데요. 다른 사람이 다 거제에 있어서 거제. 네. 거제 가는 길에 불난 거 봤는데 그 불난 게 뉴스에 나왔어요. 불난 게? 오케이. 네. 수고했습니다. 불난 게가 누군데? 불이 난 사실이 뉴스에 나왔다. 손소독 때 그거 할 줄 알지? 네.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하면은 너를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어. 그것 때문에. 그 마스크 다 쓰고 다녀 이제. 우리 집에 마스크 몇 개 있어서 괜찮아. 오케이.